예, 안녕하십니까. 저 박정화 회계사입니다. 신용분석사 OT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한다는 얘기는 전체 신용분석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이제 들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OT했던 거는 좀 긴 과정인데 그건 이제 전체 신용분석사 시험이 무엇이냐 등등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번에는 하진 않고 우리 커리큘럼 중심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제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펼쳐놨는데 간단하게만 정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안 궁금하잖아요. 네가 어디서 강의했는지 안 궁금하다. 신용분석사 잘 가르치는 놈이냐. 그것만 궁금하실 텐데 그런 포인트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뭐 회계사니까 어디 회계법인에는 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이사라도 뭐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없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신용분석사입니다. 야 여기 신용분석사 어딨어? 하는데 금융연선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신용분석사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사가요. 뭐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12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7, 8명씩 상을 주는데 제가 뭐 민망하지만 써놨죠. 뭐 팩트니까 상위 1% 이내에 우수 강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분야의 강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회계 쪽은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신용분석사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은 1등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와우패스에서도 신용분석사 강의를 했었죠.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인스TV에서 신용분석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커리큘럼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1년에 시험은 3번이 있다. 그리고 뭐 필기도구 이런 것들 뭐 필요하다. 이런 거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 이제 커리큘럼. 그래서 인스TV에서 뭘 제공하는데 그거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고 싶지만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목이 이렇게나 많다. 1부, 2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다 알고 오셨겠지만 내가 1부 시험 붙었어. 2부는 나중에 시험 봐도 되는 것이죠. 물론 둘 다 붙으면은 생큐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아주 가끔 있죠. 난 2부부터 시험 보겠다. 약간 좀 특이하신 분인데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2부 붙고 나중에 1부를 시험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1부 붙고 나중에 2부 붙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한 큐에 다 붙거나 그렇게 하실 텐데 어쨌든 과목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럼 결국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제가 5분 정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TV에서 뭘 제공하는데 기존에는 여기까지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핵심 요약.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래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핵심 요약 강의거든요. 여러분들은 빨리 시험 붙고 싶잖아요. 내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시간이 어딨어. 기본 이론 강의 시간 들을 시간 없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만 딱딱딱 듣고 싶다 해서 50시간 이내로 한 45시간 정도일 텐데 물론 지금 촬영 중입니다. 거의 뭐 촬영이 이제 막바지인데 그것이 핵심 요약 강의고 가장 수요가 많죠. 하지만 이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려면요 최소한 요 기본 이론을 1회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1회독 이상자 그런 사람들만 요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핵심 요약 강의는 거짓말을 못 하겠어. 이거 안 듣고 들으시라. 뭐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50%에서 60%가 아마 이해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1회독 이상을 하신 분들은 70% 이상이 이해가 되실 건데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뭐 100% 이해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요놈의 컨셉 자체는 내 기본 이론을 들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다 이거고. 기존엔 요 강의가 없었다가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은 요 강의까지도 완비가 돼서 전체 풀세트로 다 있는 것이죠. 야 그럼 좀 더 설명해봐. 기초 회계학은 뭔데? 요거는요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이죠. 나는 회계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처음으로 지금 신용분석사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은 회계 요거 원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회계 원리 강의를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마음먹으면 주말에 마음먹으면 한 이틀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뭐 간단하게 뭐 검색해서 간단하게 들을 거야 하면은 뭐 대충 회계학 듣고 오실 수는 있겠죠. 어쨌든 조금 더 꼼꼼하게 들으실 분들은 요거를 반드시 듣고 오시려나. 근데 나는 뭐 옛날에 뭐 회계학과였어 또는 경영학과였어. 그래서 회계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까먹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하면은 이거는 뭐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필수다. 이거는 옵션입니다. 그렇죠? 선택사항. 왜냐면 여기에 대부분의 과정들이요 회계가 70% 정도 됩니다. 제목은 다 다르지만은 이게 다 제목인데 과목인데 한 70%는 결국 회계학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회계 기초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교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 교재? 금융연설에서 우리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금융연설 엄청 많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정말 신용분석사 강의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기반으로 쭉 강의를 했었던 것이죠. 뭐 빼고 종합사례. 이 종합사례는 2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와 같은 성격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사례입니다. 물론 책도 있어. 금융연설에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요 단 한 줄도 시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너무 잔인한가? 너무 솔직한가? 정말로 요거는 요 책은 전혀 금융연설 책을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례로 볼 텐데 그 사례 PDF 사례로 강의를 이미 했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요 교재 자체가 다 실제로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선택사항이다. 회계 아무것도 모르면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거는 역시 필수사항이죠. 그렇죠? 이건 필수. 이거는 필수. 그리고 요거만 들으면은요. 아무래도 뭐 100시간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요약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물론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냥 요거만 듣고 시험장 끌려가시겠지. 시험장. 근데 뭐 약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핵심 요약을 들어야 정말로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좀 알겠다. 이제 신용분석사 정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여기 가서 들으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40%쯤 이제 요약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못 느끼는 그 희열을 여기서 느끼게 될 거다. 왜냐면 여기는 너무나 일단 방대하잖아요. 책이 몇 권이야 이게? 7권이거든요. 7권 너무 방대해. 그래서 두께만 보면 아마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한 200페이지 다 해서 뭐 한 400페이지 되겠네요. 여기서 한 200페이지 안 될 것이고 이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면서 전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그럼 해봐야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따만한 걸 갖다가 이렇게 요약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시중에 어떤 책보다 정말 좋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뭐 첫 판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오타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정말 약간의 오타가 있더라고요. 정말 약간의 오타가 있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는 뭐 미미한 거고 그거 빼고는 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어떤 책보다 잘 요약이 돼 있다. 물론 제가 쓴 책이죠. 정말로 있을 거 다 있고 뺄 거 다 뺐고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값도 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문제풀이 강의는 물론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순수 문제풀이만 쭉 있는 것이죠. 우리 신용분석사가 뭐 나름 어떻게 보면은 문제은행식이거든요. 약간의 문제은행식인데 그 문제은행식인데 그것을 제가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물론 시중에 오픈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대략적인 기출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은 가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오씨 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네? 은근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신용분석사를 금융연설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와우패스에서도 강의했었다고 했는데 이 신용분석사를 제가 이제 OT를 찍으면서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용분석사 그 금융연설에 있을 때 물론 지금도 있지만은 예전에 그 심의위원이라고 있어요. 문제 검토위원이죠. 예, 그거를 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건데 어쨌든 예전에 했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제를 풀로 다 검토했었다. 자격시험 데이터가 2020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딱 봐도 뭘 느낄 수 있어요? 이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게 지금은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오픈된 데이터 없지만은 저는 금융연설 강의를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회계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 1, 2, 3월인데 1, 2, 3월에 책을 3권을 의뢰받았어. 기업회계기초 1권, 2권, 3권 다 써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뢰도가 장난 아닌데 아무튼 제가 듣는 얘기로는 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만 명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6년 만에 3배가 되는 거야. 3배.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응시인은 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이 뭐예요?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 인스티비에서의 강의는 좀 다른 강좌, 다른 학원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가 정말 어떻게나 이제 회계학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다른 쪽은 그렇게 차이가 예전에 비해서 심하게 난이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회계학 정도가 회계학이 한 70% 정도가 나오는데 그 70% 정도가 회계학인데 아 물론 이름은 다 다르지. 하지만 제가 뭉뚱그려 얘기해서 다 회계학인데 그 전체 신용분석사 한 70% 되는 회계학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다. 왜? 응시원이 너무 늘어서. 그래서 합격률도 뭐 당연히 뭐 떨어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 요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죠. 요게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게 마지막이었네요. 그래서 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금융연선에서 회계학 뭐 1등 강사다. 그리고 심의위원도 했었다. 와우패셜에서도 강의도 했었다.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은 저를 믿게 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물러나고요.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